오늘은 첫 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 중으로 그치겠고요. 비가 집중되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20에서 40mm 정도고요. 서울은 비가 아주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